성장 호르몬 주사라고 체온 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열이 없는 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사를 맞거든요. 어머니가 직접 놔주셔도 돼요? 네네네네. 그 뭐 처방전 받아서 약을 타갖고 나온 거라서 예 맞아도 돼요. 수마 팔? 팔 주사 맞아. 먹지 못하니 당연히 키도 체중도 늘지 않는 건데요. 네. 먹고 이제 좀 자극들이 이제 조금 먹는 데라는 이쪽을 피해서 조금 그러니까 이 주위에만 맞으니까 이제 멍들었다가 또 없어지고 따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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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년째 엄마도 다솜이에게도 힘든 시간 힘주면 안 돼 따끔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응 알았어 다 됐다 끝났다 끝났다 원래 우는데 오늘 안 우네요 희한하게 아 미안 사실 지금껏 버텨준 것도 기특한 일입니다 다른 아이 또래에 비해 신장 차이도 키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장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같이 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비용도 좀 나가겠어요? 네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일일이 다 따지면 좀 많이 나오죠. 네. 아픈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가장. 6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엄마는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경제적 부담을 떠안은 상태입니다. 아이를 살리기 위해선 한 달에 들어가는 약값만 100만 원이 넘는데요. 일단 저희 기초생활 수급으로 돼 있어서 수급비 나오는 거랑 하고 저희 이제 지원해주는 데가 동사무소 이런 데서 이제 지원을 해주셔서 그걸로 일단 계속 이제 병원비를 충당하고 있거든요.